부르셨습니까, 형님? 그래, 그래.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조직의 용팔이가 미국에서 벌어진 무기 밀매로 경찰의 추적을 좀 받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용팔이 없으면 우리 조직도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번 미국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저 형이 그런데 전 여권이 없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미국까지 갔다고 그러죠? 네가 직접 날아서 갔다고. 그래. 하늘을요? 그래. 제가 날아갔다고 하면 경찰이 믿어줄까요? 제가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 날개라고. 그래. 저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 먼 곳까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비 찍고 갔다고. 그래. 내비를 찍고 이게 말이 안 돼. 어허, 또 말대꾸 말대꾸. 나는 시키면 다 했어. 회장님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 내비를 찍고 회장님 뱃속을 들어갔다고 왔었어. 근데 너는 왜 해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번 미국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회장님께서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가자고 하십니다. 그 공원에서? 맞습니다. 아, 솜사탕 파는 아줌마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 안 간다고. 그래. 갑자기 안 간다고 하시면 회장님께서 화내십니다. 이따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래. 아,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옵니까? 나 아는 호랑이가 장가 간다고. 그래. 갑자기 호랑이가 장가를 왜 갑니까? 속도 위반했다고. 그래. 아, 무슨 호랑이가 속도 위반을 합니까? 술이 웬수라고. 그래. 호랑이가 장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형님. 어허, 또 말대꾸 말대꾸. 호랑이는 장가를 가. 타이거 JK 호랑이 장가.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은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노사장! 어이, 노사장! 그 이번에 터진 그 미국 무기밀매 사건 있잖아. 그 용팔이지? 용팔이 아니야. 뭐?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가 그 정도 조사도 안 하고 왔을 것 같아? 너는 여권이 없어서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을 갔다 왔다고. 어떻게? 날아갔냐? 날아갔어? 날아갔냐? 아, 그래, 날아갔어요, 내가. 날아갔다고. 날아갔어, 날아갔어요. 오오오, 야, 날겠는데. 오, 야, 이제 날겠냐, 야, 야, 끝까지 줘, 끝. 형사님, 야, 끝 못 가. 아, 형사님, 날아간다니까. 아,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하긴, 내가 속을 뻔했구만. 야, 이 자식아, 사람이 난다는 게 말이 돼? 어? 사람이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임마. 네가 날개가 있냐, 뭐가 있냐, 이 자식아! 어우, 얘 옥수 날개인데! 야, 얘 옥수 날개잖아! 어?